안녕하십니까? 소남TV입니다. 오늘은 아스타국화 축제가 한창인 경남 거창 감악산 산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감악산에 가면 아스타국화 축제가 한창입니다. 보라빛 아스타국화뿐만 아니라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너무 멋지고 억새와 구절초도 있고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차로 축제 장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약 4시간 정도 산행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산행과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악산 정상과 축제가 열리는 감악제입니다. 산행은 가재골 주차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내비 주소는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 305-6입니다. 선녀폭포 쪽으로 진행해서 정상과 중계소를 거쳐서 감악제에서 축제 구경하고 밥도 먹고 도로 따라 내려오기 싫어서 청년마을 삼거리로 가지 않고 다시 중계소로 돌아서 산길로 연수사로 하산했습니다. 이후 연수사에서 약 1.5km 정도 도로를 걸어서 가재골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했습니다. 이 도로를 걷기 싫다면 연수사에서 가재골 주차장이 정표를 따라 하산하면 됩니다. 짧은 산행을 원하시면 연수사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이 하게 되면 4시간, 연수사에서 시작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가재골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꽤 괜찮은 주차장이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정자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연수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선녀폭포를 지나서 감악산으로 갈 것인지, 네, 저는 선녀폭포 쪽으로 진행을 해서 감악산을 들렸다 연수사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산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산행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데요. 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이 아쉽네요. 약 5분 정도 지나면 임도와 만나게 되고 이정표를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임도에 들어선 지 100m도 안 돼서 이런 그럴싸한 갈림길이 나와서 들어가 봤습니다. 다리도 있고 길도 있는데 등산 시그널이 없어서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혹시 감악산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길의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네, 다시 돌아 나와서 임도를 따라 조금 올라가니 선녀폭포가 있습니다. 선녀폭포 전설이 그럴듯한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는 등산로가 없으니 구경하고 돌아 나와야 합니다. 네, 선녀바위를 보고 다시 돌아 나와서 임도 쪽으로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창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예,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과 나무가 있고요. 아직 좀 덜 익은 것 같고요. 네,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악산까지 3.1km 남았다는 이정표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선녀폭포 전망대 같습니다. 많은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꽤 멋진 폭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에 부산목요산 앞에 이정표가 있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가쁘게 올라가면 조금 쉬면서 걷게 해주네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좌우를 보니까 우측에 등산 시그널이 보여서 진행했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이정표가 나오는데 부산목요산 앞에서는 직진했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길이 조금 애매해서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들어간 길은 잘 나 있었습니다. 좁지만 사람들이 자주 다닌 듯 등산로가 확실하게 보이고 다리도 건너고 시원한 계곡 물소리도 들립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소나무 군낙지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걸을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주차장 이정표가 나오는데 등산 코스가 몇 개 되나 봅니다. 갑자기 등산로가 절단이 나버렸네요. 바로 앞에 있는 산길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보일 것 같은데. 올라가라는 표시가 있겠지 하고 가고 있는데 부산모교산학회의 정표가 보여서 올라갑니다. 넘버 86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올라갑니다. 정자 같은 곳도 보이네요. 네, 공사 중인 데서 부산모교산학회를 따라서 올라왔더니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선녀폭포에서 1.9km, 또 가재골 주차장에서 1.9km, 가막산까지가 1.2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부산모교산악회 이정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쪽 산행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교산악회를 따라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긴 계단이 나옵니다. 명산과 가막산의 갈림길에서 가막산으로 진행합니다. 이곳도 한창 공사 중이라 물어서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중계소 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가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만이네요. 정상 전망대도 조망은 괜찮을 듯한데 오늘은 구름이 많아서 아쉽네요. 정상 인증을 하고 KBC와 MBC 중계소를 지나서 가막재로 갑니다. 해맞이 포토존도 들려보았습니다. 이제 중계소에서 가막재로 가고 있습니다. 가막재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연수사 쪽으로 하산 예정입니다. 저 아래 가막재의 보랍이 나스타구커와 풍력기가 보이시죠? 그네가 있어서 한번 타봤습니다. 온통 활짝 피어난 예쁜 아스타구카입니다.
조형물과 함께 멋진 사진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발 전기가 한 운치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10시부터 식사 가능합니다. 도로 따라 청년마을 삼거리로 갈 수도 있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네, 아주 멋진 가막재의 아스타쿠카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요. 이곳에서 연수사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연수사까지는 1.1km가 되겠습니다. 산길에서 갑자기 데크길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데크길 중간에 전망대도 있습니다. 데크길에서 연수사로 가기 위해서 다시 산길로 접어듭니다. 데크길을 쭉 따라가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연수사와 가재골 주차장 갈림길입니다. 연수사로 가볼게요. 하산길은 아주 좋습니다. 연수사 가기 전에 물 맞는 약수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물 맞는 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억울하네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시선처럼 흔들립니다. 하산 시작하고 20분 만에 연수사에 도착했습니다. 연수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관심 없으신 분은 오는 중간에 주차장으로 하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연수사 바로 밑에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짧은 산행을 원하시면 연수사에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약 2시간 산행 가능합니다. 도로 따라서 하산했습니다. 축제장으로 올라가는 차량과 구경하고 내려오는 차량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위험합니다. 주차장 도착 전에 등산로의 정표가 2개 나옵니다. 저 바로 밑에가 기재골 주차장입니다. 저는 일출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차로 먼저 축제장에 들려서 찍었습니다. 구름이 많아서 일출을 없었지만 운해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모델들도 왔더라고요. 억새밭도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 축제가 계속되니 늦지 않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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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